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의 장단에 맞추어서 창, 말, 몸짓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엮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판은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난 자리라는 뜻이 있는데요. 소리는 인간의 목소리로 표현되는 자연의 모든 소리를 의미합니다. 고창군에 있는 고창 판소리 박물관은 판소리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대중에게 판소리 감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박물관이 있는 곳은 신재효의 고택이 있던 자리였는데요. 판소리 이론가, 비평가, 후원자였던 신재효는 판소리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